드래프트 시작댁 15장을 직접 만듭니다. 찬가 배결 여류. 지금 카드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겠지. 축성.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로 등반하면서 나중에 쓸 수 있는 카드로 갈아타기로 하자. 기도. 보호. 추월. 딜 카드가 안 나오는데요? 급소. 맹고. 광풍. 광풍. 딜 카드가 안 나오는데요? 개인기. 육체 수양. 속성. 손절. 급소. 급소. 추월특. 진노 하나 높음. 제거하면 덱매수 줄어들고 추가할 때는 유지되게 하시면 됩니다. 미니멀리스트 하시면 수고비 있어요. 찡글. 오, 감사합니다. 될까 근데? 진노 없으니까 추월 빼고 일단. 9월 러시다운 아냐? 예전 이름이 뭐지? 어댑테이션? 이거 베타 때 이름이라. 아니 이곳 하! 아 짱나. 부복 비비님. 시그니처 무브 빼고. 급소 하나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보스가 슬라임이네. 님들 왜 보스 슬라임임? 슬더슬. 슬레이더 슬라임이라는 뜻입니다. 축성을 빼자. 신성화. 아 뭐야 잘못 뺐어. 저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네. 엘리트 가는 거 조금 그렇다. 부담스럽네. 엘리트 잡기 좋은 덱도 아니고. 아, 안녕하세요. 근데 엘리트 못 잡을 덱은 또 아닌 것 같은데.
강화하고 잡고, 잡고 강화하고. 1박 엘리트가 암만세 봤자 드래프트 덱인데 허접이지. 허접은 나였고 이제 누가 허접이지. 여기로 가자. 도망갈 길이 있으니까. 나가불리님은 잡았지. 강림 들어간다 딱대. 강림 빵빵빵. 잘 가고. 축성 빼고 부복 하나 덜까? 눈물거리 좋다. 정신수양 나와야 되는데.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엔트로피, 사색, 축성, 고요함. 정신수양 아니면 걸러도 될 것 같은데. 급소 다 빼고 그냥 딜카드에다 넣을까? 당분간은 이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런 스트리머는 없었다. 이것은 수면제인가도 박장인가. 지금 바로 구독. 지금 바로 구독. 파괴왕 휴톤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스트리머는 없었다. 없었나? 없었겠지. 급소 자꾸 나오네. 와, 따지님 오스틴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점프킹은 클리어 하셨습니까? 네, 부복이 왜 저있어. 고바벨을 깨셨다니. 겜잘스 반박불가.
반박하려면 고바베기야 돼. 점프에 취한다. 클리어함. 아이 세상에, 어떻게 고바베를 하세요. 중가로님, 딱지님이 3월 켠왕용으로 게임 추천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권장할 만한 매우 어려운 게임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매우 어려운 게임? 매우 어려운 게임은 잘 없지 않나. 디펙트 20승천. 디펙트 20승천은 근데 재밌긴 재밌을 것 같다. 디펙트 20승천 심장클하기. 스컬은 아직 적이 없어가지고 난이도 조절하는 게 없어가지고. 동굴남자 큰도약. 근데 동굴남자 큰도약은 어렵긴 한데 스테이지가 그렇게 많이 없지 않나. 점프킹급 켠왕할 만한 게임은 없을 것 같은데. 배트바리안도 어렵긴 했죠. 스펠런키 2 어떻습니까? 이미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급소를 빼자. 팀방에게 디펙트 20승천 심장클은 점프킹보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점프킹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긴 하겠다. 디펙트가 다크소울 3는 그냥 재밌는 게임이죠. 어렵긴 한데 점프킹 같은 게임은 아니고 그냥 재밌는 게임이잖아. 님들 급소가 패스트 빅토리. 급소 빼는 게 맞는 것 같아. 급소 다 빼야겠다. 아닌데, 다크소울이 재밌는 게임인데. 소주. 아니, 어려운 건 맞는데. 아니, 어려운 거랑 재밌는 거랑 다르잖아. 점프킹은 어렵고 재미없는데 다크소울은 어렵고 재밌다고. 쟨 코스트가 별로 필요가 없는데 그냥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소금 성소. 솔직히 이거 그냥 걸고 싶은데. 아니 마나 커브를 봐봐요 지금. 0코 참고로 저열 집으면 상자 열 때마다 한 장 지워야 함. 키키은 헐 소름. 소주나 먹자. 엑스컴. 엑스컴 내가 했을 때는 수류탄 만겜이었는데 DLC 없이 했을 때. 에잇 수류탄 맛 좀 볼래 하면은 지읒같은 외계인 하면서 알아서 솔솔 기던데. 아니구나, 인간이구나. 엑스컴2 DLC 없이 깼는데 너무 수류탄 만겜이던데. 엑스컴은 모드로 픽셀컨 수류탄 만들었죠. 픽셀컨. 딜카드가 안 잡혔네. 전환 게임. 왓쳐드로우가 찾아보면 많긴 한데 그렇게 막상 쓸만한 건 또 잘 없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캐릭터. 일단 정신 수양이 제일 나은 듯. 개인적인 느낌으로 정신 수양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이 학습 정도.
학습 좋아. 응? 아, 뭐야, 누가 낚시했어? 열받네. 아, 이 사람들 안 되겠네. 게임 되지. 누구야, 너 찾아서 변할 거야. 단식. 태엽장치 단식. 급소까지 제거하자. 아, 이기면 되지. 깨면 되지. 승리 선언. 난 이미 이겨 있다. 아, 한 장 더 지워야 되네. 이제 뭐 보고 제거하면 되나? 보호 어딨냐? 프로텍트. 누구 말이 맞아? 이마꺼 맞다고요? 돌려차기. 태엽단식이 안 돼. 육체수양배. 뭐야? 고염 빼는 게 맞나? 아, 고염 빼는 게 낫겠다. 그래, 잘 지웠네. 포션을 좀 찾아본다. 상점에서 지우면 마이너스 1이 맞습니다. 절부터 해. 개 노답사명제. 진짜 질 수 있을까 수준인데. 돌연변이 태엽장치 가능. 이제 정신수양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정신이 없네. 킹기 가더리. 알파 플러스가 공짜. 럴수가. 딜이 없네. 안드슬더스에 약물 붙어있음. 억 꿀잼.
저거 때문일걸요? 잭스 때문일걸요? 정신수양. 이제 전투참가 필요없지. 잭스 때문일 것 같아. 잭스 이벤트 저거 떨림이 멈추지 않아 하는 걔 있잖아요. 걔 때문인 것 같은데? 아님 말고 뭐 내가 등급맥인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는데 걔 때문일 것 같아. 뭐 그거는 검열을 할 만하지. 관절 부수기 넣으려면은 광풍을 빼야 되나? 아씨, 소주 사짐석. 포벨 소주 대신에 이거 안 돼요. 이거 이걸로 인정 안 돼. 포벨보다 하짐석이 더 귀한데. 딜 딥 딥 딥 딥. 지금 광풍 아니면 죽음. 수비하기가 쉽지 않네. 이 게임 지금 해도 좋습니다. 솔직히 맨날 똥게임이라고 욕하지만 정말 갓게임입니다. 내가 한 장 안 지웠네? 왜 15장이지 되게? 내가 언제 한 장 안 지웠지? 14장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지워야 돼? 무에 지워야 되나? 아니면 부복 지워야 되나? 부복 지워야 될 것 같은데? 골칫거리니까 15장이 맞네. 더하기 빼기 너무 어렵고. 저주 돌려받기? 투사 납작해진 거. 납작해졌군. 저도 돌려막기 했으면 체력 부자 됐겠네. 수구 부정이 있었으니까 체력 100은 찍었겠네요. 교훈 대행마? 대행마. 근데 지금은 넣어봤자 어차피 지울건데. 일단 지울 카드임. 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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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에 빼고 무에 필요 없잖아. 아닌가? 무에 필요한가? 광풍이 제일 필요 없나? 근데 지금 광풍 엄청 셀것 같은데. 손절로 딜 올릴 수도 있고. MT 바디 빼야겠다. 그럼 이제 저거 넣었잖아. 교훈 넣었잖아. 그러면은 망치. 오예. 아르리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Empty body, 빈 몸. 돕고. 정신 수양 하나 더 넣으면은 거의 된 것 같은데 되게. 내 평이다. 내 평 못 참지. 손절 뺄까? 저거 인공물 때문에 쓰기도 힘들 건데. 나중에 교훈 빼면서 한 자리 날고. 되게 얇게 가져가는 것도 은근 힘드네. 필요한 카드가 뭐고 필요 없는 카드가 뭘까. 부복도 일단 두 장까지 유지해도 될 것 같고. 어? 이걸 교훈각을? 마요 있으면 이제 저거 빼도 되겠다. 일진 광풍. 야, 희귀음을 하나 줘봐라. 줘봐. 슬러리 오브리. 51, 76, 광휘. 뱅가. 어? 구생. 아까 5장이면 보너스 있다 그랬나? 보너스는 불가능하겠구만. 부복 두 장이어도 되잖아. 죽어라. 명치만 달려도 돼. 스스로 강화한 교훈. 현실 지배도 좋을 것 같은데. 뺄 게 없다, 근데. 나는 현실을 지배할 수 있다. 관절 부수기를 뺄까? 근데 저거 아이 뺄 카드가 없네. 골칫거리 지우면 안 됨? 저것도 카드잖아. 골칫거리를 지우고 넣는 거지. 어? 심판.
심판 어디 가서? 심판, 응답 바랍니다. 약관이 없잖아. 이건 약관이 없어도 물어봐야 된다. 심판 잔다. 안 돼요. 천원 벌었다. 이득이다. 알겠습니다. 아싸, 천원. 헤드 조졌는데? 내평, 정신 수양, 결국에 이런 카드가 더 나와야 돼. 캐틀벨. 기도가 부복보다 더 좋진 않겠다. 결국에 방어도는 올려야 되니까. 기도 두 개 할까? 관절 부숙이 지금 빼도 될 것 같은데. 등반자의 골칫거리를 지우고 대신 규준을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나. 심장아 님. 나중에 교훈 뺄 건데 그 전에 관절 부수기 지금 빼도 될 것 같아. 관절 부수기가 지금 필요가 없어. 어차피 광휘 200딜 나올 건데. 굳이 엘리트 잡지 말고 잠이나 자자. 쫄. 난 쫄았어 지금. 덱이 그렇게 세질 않다. 네메시스 첫 턴킬 할 정도밖에 안 된다고. 흑옥 부적 특. 부정 너무. 우후. 아니 우동을 왜 해? 아니 열쇠 먹을라 했는데. 별 상관 없겠다 싶다. 아, 운동 못 참지. 어, 잘못 눌렀다. 근데 그래도 되네. 뭐야, 왜 이렇게 세요? 잠깐만. 이 정도로 세면은 열쇠 세 개 안 모고 그냥 힘으로 쥐어 뜯어서 심장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에프리아의 광고 오픈. 다음 턴에 좀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걸 안 맞네. 결겐가. 쳇. 결겐가. 메가크릿이 뭐 생각이 있어서 열쇠 연출을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있을까 이거. 아 이걸 맞네. 보면은 스토리상으로 이거 아클 사일 디펙 색깔이잖아. 뭔가 스토리가 있을까? 없겠지. 메가크린 놈들 떡밥만 던지고 스토리 풀어주지도 않고. 스토리를 안 푸는 이유는 없기 때문이지. 있었으면 풀어줬겠지. 추가 업데이트 밸런스 패치 정도 있습니다. 밸런스 패치로 인해 정밀단이 해체됐죠. 클리어함. 알파 너무 쓰레기라. 알파단 없음. 그건 필요 없지. 그냥 들어가도 안 될까? 어차피 그냥 들어가자. 괜찮다. 기다리기 귀찮다. 경고. 관절 부수기 필요 없는 거 봐. 불격 3강 넣고 시작해서 심장불 태우기. 올. 현질 슬더스. 수리검. 수리검 좋긴 한데. 죽진 않겠지만 막을 수가 없네. 그래도 5대밖에 안 맞았다. 이번에도 오뎀 맞았다.
하시겠는데 수리검 은근히 도움되는 거다. 민첩이 우기네. 빠세. 피해를 228 줍니다. 관절 부수기가 필요 없을 만했어. 잘 가고. 와우, 세상에. 미션 성공. 용천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겼다. 심장 헛없색. 예. 감사합니다.